네, 아, 좋네요. 추억의 노래. 원래 주영훈 씨가 부른 그 영풍연가 OST였죠. 정은지 서인국의 우리 사랑 이대로 들어보셨고요. 네 사람 미친 거니 기억 속으로 신청곡으로 걸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 들려드릴게요. 아, 예. 오늘은 어떤 주제를 먼저 이야기할까 맞춰보자. 뭐 채팅창에서 그러시는데, 아, 오늘은 역시나 우리 근혜공주님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 관련한 이야기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사실 뭐, 그렇게 크게 매일매일 변화하는 분은 아니셔가지고요. 늘 어떻게 보면 일관된 입장을 꾸준히 밝히고 계신 분인데, 외부에서 어떻게, 어떤 일이 터지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그 속내가 조금 더 많이 드러나거나, 노골적으로 드러나거나, 아니면 좀 감춰져서, 에둘러쳐서 살짝 보여주거나, 이게 차이가 좀 있을 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제 이야기와 오늘 이야기가 그 맥락이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대충 요 가는 분위기가, 굴러가는 분위기가, 이것저것 지금 뭐, 이제 새누리당 안철수 협박건, 요것도 이제 한 축인데요. 이건 좀 이제 거의 뭐, 무너져가는 형국이고요. 그거 말고, 지금 또 가장 급부상하고 있는 이 이슈가 인혁당 건인데요. 인혁당 건과 관련해서 박근혜가 생각하고 있는, 박근혜 후보가 생각하고 있는 아버지에 대한 인식, 5.16에 대한 인식, 유신 시대에 대한 인식이 아주 노골적으로 지금 그 수면 위로 뾰족하니 튀어나와서 이게 이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당과도 엄청난 마찰이, 새누리당 내에서도 마찰이 빚어지고 있고, 이게 사실, 대선으로 쭉쭉 나가려면 당에 아무리 제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도요, 당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주위 참모들이 이게 뭐 충성을 다해서 바쳐서 쭉쭉쭉 모아주지 않으면 이게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근데 물론 우리 근혜공주님을 뭐 무슨 일이 있어도 무조건 지지한다는 오빠들이 좀 많긴 하지만요, 그죠? 그렇지만 당 내에서도 지금 이런 그5.16 관련한 발언들, 이런 예민한 문제에 대해서 박근혜 대선 후보에 대한 박근혜 대선 후보가 계속해서 내세우고 있는 입장들,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동의하기 어렵다. 오히려 비판하는 입장인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 지도부와도 지금 마찰이 지금 계속해서 빚어지고 있는 이 상황이라고 하고요. 어제도 잠깐 이야기 드렸지만, 대변인이, 홍 대변인? 네. 대변인이 이뭐 대법원 판결이면 인혁당권 이야기를 두고 사과한다. 박근혜 후보도 사과하고 있다. 안 좋게 생각하고 있다.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가 박근혜 후보가 바로 번복을 했었죠. 난 그런 적 없다. 난 모르는 얘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바람에 이당 지도부와 이 대선 후보 간의 의견 불일치를 한번 보여준 바가 있고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밤에 뭐 뒤늦게 사과가 아닌 사과. 말도 안 되는 사과는 아니었죠, 그죠? 위로한다, 뭐 이해한다, 인혁당 유족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서 또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이걸 두고 지금 뭐 조선일보, 심지어 조선일보, 동아일보 이런 이 수구 보수 언론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보수 언론들조차도 이 박근혜 후보에게 과거사 논란을 만든 것이 항상 박 후보 스스로 만든 거다. 아버지와 딸의 굴레를 벗어나야 한다. 유신 시대는 무엇으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조선일보에서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동아일보에서도 진정성 있는 인혁당에 대한 그 사과, 진정성 있는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을 하니까 이걸 또이박 후보 사과는 사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러면서 그냥 자기 입장을. 아니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라는데 사과는 뭘 사과를 했다고 사과를. 사과했으니까 받아들여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네. 그러고 있다는 거죠. 이분의 입장이 전혀 변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진정성 있는 사과가 될 수가 없죠. 일단은, 뭐, 개인적으로 인혁당 유족들에게 뭐, 사과, 이해한다, 위로한다, 이야기를 하면서도, 정작 사형을 결정한 당시 판결이 잘못됐다. 이런 그 대법원 재심 판결에 대해서 판결이 두 개였다. 뭐, 이런 얘기. 계속해서.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이런 게 상식적으로도, 그죠? 말도 안 되는. 법률에도 맞지 않는 주장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거죠. 사과하면서 이건 법률이 두 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이것 자체가 아니 만약에 박근혜 후보의 말대로 이전 그 사형을 선고한 그 판결도 맞다면 유족들에게 사과할 이야기가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도 사과는 하면서 이것도 그 판결이 유효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면 그죠? 스스로도 이건 이게 모순에 빠져 있는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성 없이 그냥 논란이 되니까 오케이 알았어 사과할게 이렇게밖에 보여지지 않고 있는 전혀 진정성 없는 사과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 그동안 박근혜 후보를 그렇게 지켜주고 또 열심히 푸쉬업 해주고 있는 새누리당 내에서도 그리고 조중동에서도 아 좀 그만하자 논란 이거 왜 계속 과거사 이야기 나오면 일단 표 깎아먹고 욕 듣게 마련인 이런 과거사 이야기를 왜 스스로 계속 논란을 만드냐 하지 말라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라 그냥 하고 넘어가면 쿨한 걸 수 왜 이렇게 하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끝까지 그냥 주구장창 밀고 나가는 거죠. 머리가 나쁜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머리가 나쁘다기보다는요. 아 물론 이제 그 이제 뭐 좀 이렇게 융통성이 없으신 거죠. 원래 독재 이런 스타일이 융통성 없습니다. 저도 이 발칙한 뉴스 독재를 하는 저도 융통성 없는? 아 이게 원래 독재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융통성이 있으면 안 돼요. 독단 이런 거 자기 얘기만 들 중요한 거지 남 얘기에 귀 기울이는 타입이 아니거든요. 원래 또 이분은 왕족이시기 때문에. 밑에 있는 애들 얘기를 굳이 아 내가 옳다는데 밑에 있는 애들 얘기보다는 우리 아바마마의 얘기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죠? 아, 뭐 이게 그죠? 여론 뭐 표 이런 것보다도 아버지가 더 중요한 분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를 욕보이게 하는 이야기 절대 할 수 없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야 된다. 이게 이제 기본 마인드신 거죠. 어제도 제가 이제 이야기 들었잖아요. 이제 80년대? 89년이죠? 89년에 MBC 모 토론 프로그램에 나와서 하셨던 그 이야기. 뭐 아주 아버지가 하셨던 5.16을 쿠데타를 4.19급, 3.1운동급으로 미화를 하셔가지고 5.16 없었으면 4.19의 영광 이런 거 다 없는 거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셨던 분이잖아요. 그게 기본 마인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아무리 국민들이 뭐라고 해도 뭐 진정성 있게 자신 깊이 내면 스스로 정말 진심으로 사과하고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이거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예 그쪽으로는 생각이 안 된다는 거죠. 무조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시고 유신이 옳았다고 믿는 분이기 때문에 이건 뭐 이렇게 변화의 가능성 자체가 없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이게 지금 또 괜히 또 논란이 너무 커지니까 인혁당 관련해서 뭐 일단은 한 발짝도 아니고 한 반보 정도 물러서서 뭐 위로하니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이번에 또 뭐 유족들이 동의하면 만나겠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죠. 근데 뭐 참 어처구니 없이 끝까지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그때 그 사형 판결 그걸 인정 계속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두 개의 판결 얘기를 계속 하면서도 그러면서 유족들한테는 뭐 위로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유족들이 뭐 만나 죽겠습니까? 당연하죠. 이건 뭐 니네가 죽은 건 마땅하지만 그래도 일단 sorry 논란이 될까 sorry 이런 건데 이건 뭐 무엇보다도 그 명예를 되찾고자 그렇게 고군분투하며 몇십 년간을 싸워왔던 분들이 이게 가슴에서 불이 날 만한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유족들은 대법원 판결 관련해서 입장을 제대로 밝혀야지 그러고 나서 뭐 박근혜 후보와 만나든지 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요. 예. 그래서 지금 박근혜 후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쎄요. 예. 전혀 뭐 박근혜 후보에게는 사실 그렇잖아요.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 좀 귀찮고 시끄러우니까 한번 만나보겠다 이런 거지 이 사람들에게 진짜 너무너무 죄송하다거나 뭐 이걸 또 어떻게 이 사람들이 정말 해결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거나 이렇게 생각하시지는 딱히 않는 것 같아요. 그죠? 새누리당이 생각하는 것만큼도 그죠? 표를 얻기 위해서 새누리당은 적어도 여기 있는 의원들은 적어도 표를 얻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대충 굽히는 척을 해줘야 표를 얻을 수 있다. 이거 마인드라도 있는데 새누리당은 아니 그 박근혜 후보께서는 그것조차도 없다.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뭐 그죠? 그냥 뭐 그냥 이렇게 안 해도 뭐 꼭 저 사람들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얘네들 뭐 이렇게 나 싫어하는 애들이 굳이 되겠어? 해주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지 물론 그렇죠. 박근혜 후보가 사과 이제 와서 진정성 있게 눈물 뚝뚝 흘리면서 사과한다고 해서 뭐 박근혜 후보를 뽑아주고 싶다는 마음이 글쎄요. 저는 별로 안 생길 것 같은데요. 네. 뭐 대다수 그죠. 이때까지 박근혜 후보를 그닥 좋아하지 않았던 분들이 사과한다고 해서 그게 쉽사리 한 방에 마음이 돌아설 것 같진 않아요. 물론 그렇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명색이 대선 후보 뭐 40%대 대선 후보 이 지지율을 얻고 있는 대선 후보가 이 정도로 과거사에 대해서 그냥 뭐 내팽겨치고 이미 사법부가 대법원이 인정을 한 판결에 대해서 이걸 아직까지도 뭐 두 개의 판결이 있니 옛날 그 수십 년 전에 판결을 아직까지도 인정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건 아 그냥 대선 후보로 나와서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새누리당이 이런 사람을 대선 후보 내세웠다는 것 자체를 창피해하고 그죠? 이건 잘못됐다라고 알아서 내부에서 다스려야 되는 문제예요. 당 내에서요. 근데 이건 뭐 당에서 아무도 어찌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다들 박근혜 후보 입만 바라보고 박근혜 후보가 말하면 뒷수습하기 바쁘고 아유 그게 아니라요. 아유 뭐 실드 쳐주는데 근데 이건 안 돼. 실드가 안 돼. 사실 우리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일단 나오면 발언 터지면 뒷사람들이 마사지 해주기 바빴거든요. 근데 솔직히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이거 참 우리가 할 말은 아니지만 하고 나서 논란이 되면 어머나 세상에 괜히 말했나? 이러면서 좀 한동안은 조용히 입 다물고 있는 요게 좀 있었거든요. 그죠? 마사지 할 때까지 수습 될 때까지 근데 이건 뭐 이것도 골스톱도 그렇잖아요. 이게 손발이 맞아야 짜고 치죠. 이거는 어떻게든 쉴드 쳐주려고 아우 박근혜 후보도 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죄송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라고 쉴드 쳐줬는데 어머 내가 언제요? 난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라고 하는 그쵸? 뭐니 이거 응?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참 그쵸? 이 당 내에서도 참 곤란할 것 같아요. 이렇게 독보적으로 독단적으로 내 말이 곧 짐이 곧 왕이고 짐이 곧 세계의 뜻이다 나라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을 내시기란 참 어려울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몰랐나? 그죠? 솔직히 그런 분인 거 알면 미리 대선 후보로 안 뽑았어야죠. 참 진짜 사서고생이야. 그죠? 그리고 그런 분을 대통령으로 만들면 누가 고생할까요? 네, 지금 새누리당 당내에서 고생하고 있는 분들 남 얘기 아니에요. 우리 대통령 되시면 우리 이명박 대통령을 훨씬 뛰어넘는 정도의 정말 혹한기를 사는 내내 혹한기 중에서도 혹한기를 사는 내내 네, 보내게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네요. 아우 무시무시해. 그죠? 아 그동안은 몰랐다. 안개 워낙 안개에 쌓여있는 분이라 그런 건가요? 네, 이제라도 알게 됐으니까요. 잠시 바짝 차리고 그죠? 이런 분 어우 무시무시해. 그죠? 음악 듣고 와서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아까 신청하신 곡이요. SG워너비 네 사람.